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주 앤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오후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호주 브리스번 시티 아이돌 미용실 1층에서 교육실에서 홈리스 분들 무료 커트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뭐 저소득층 분들도 좀 오셨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으로 좀 광고를 해서 몇분 정도는 지금 페이스북 광고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반 분들도 저희가 머리 무료 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유튜브에서 수익 나는 것 거의 대부분은 지금 사실 홈리스트 분들 음료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빵 같은 거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는 지금 사진에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 봐주시고 이런 수익들 이제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을 내로 지금 홈리스 분들에게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봉사자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저희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미용과외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MIB 바버샵 이미 그 원장님 원장님에게도 지금 한 자리를 드렸는데 미용과외가 뭐 싸지는 않습니다. 제일 싼게 20만 원, 비싼 거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것들 보통 한 6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사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의 가위를 제가 증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제가 지출하는 비용이 솔직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정 노가로 가져와서 저희가 드리고 있어서 좀 봉사하는 분들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시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있고 지금 같이 봉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제가 또더 드릴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외라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 하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이 없어서 유튜브 수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돈이 나가는 거는 이제 선물로 이제 봉사자들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비가 사실은 더 들어가죠. 아직 유튜브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이 포지션 자체가 뭐 교육하고 미용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 인스펙션 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집 사기 전에는 많이 보시는데 사고 나면 또잘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이 뭐 매년 뭐 매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좋은 수익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수익의 일부들은 이제 미용실로 벌어드는 수익 일부들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가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은 격려의 댓글 좀 많이 해주시고 광고도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홈리스들 분들도 저희가 머리를 잘라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소득층들도 뭐 또는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입이 없는 분들을 오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사실은 어렵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커트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르시는 선생님이 한세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막 많이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거의 대부분 5분,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자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주사회에, 이민자로서 호주사회에 좀 좋은 일들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차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 호주 브리스번 언더우드 파크에서 여기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장소를 옮겨서 지금 아이들 미용실, 저희 미용실 1층에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격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장소 후원하고 있고요. 아이듀헤어 브리스번, 그다음 MIB 바버샵에서 스피로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계속 오시고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매튜 김 목사님이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물어봐서,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있지 않으신 분들 이제 물어봐서 이제 기도 원하시냐고 하시면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드리고 있고요. 뭐,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지 같은 것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더더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려소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처음에 이제 동영상 보셨을 때 옷하고 그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같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많이 가지고 나가서 많이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배포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쓰시는 이불이나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기부를 해주시면은 홈리스트들한테 많이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 선 것들 좀 세탁하셔갖고 저희 이제 미용실로 갖다 주시게 되면, 미용실이 세븐데이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시게 되면 저희가 따로 1층에서 보관해뒀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안 쓰시는 이불,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좀 기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호주사에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격려와 댓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 11월 달에도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둘째 주 일요일에. 그래서 많은 일반인 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홈리스트 분들 저희가 저희 미용실 앞에 매번 사실은 붙여놓거든요. 한 달 내내 그 언제 한다 시간이랑 다 붙여놓는데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억하고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 주무시고 계시는 홈리스트를 깨우러 가실 분들이 필요해요. 저희는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모셔오시고 그럴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회, 호주사회에 좀 좋은 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동안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항상 챙기시고 다음 달에 또 영상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